초등학교 5학년 서핑 체험 학습에 관한 영상입니다. 말리포 바닷 캠프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학습 서핑 말리포 이 길 150번지 말리포 해수욕장 중앙 부분 해변 앞에 있습니다. 체험 학습 관련 문의는 010-3258-6747로 하면 됩니다. 서핑 체험 학습 목적, 바다 활동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바다 환경 이해, 즐거운 서핑 체험, 서핑을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날씨가 좋을 때, 파도가 크지 않고, 학생에게 맞는 파도를 탈 수 있는 정도의 날짜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로는 서핑을 잘 할 수 있고 기초 체력이 좋아질 수 있고 또 바다에 대해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과정은 우선 전화상담 또는 뭐 카톡이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한 후에 날짜를 확인하는데 날짜 확인은 날씨를 기준으로 좋은 날씨를 선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확인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일주일 전 정도면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부모님께서 학교에 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날짜를 확정한 다음에 확정한 날짜에 와서 체험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험을 마치고 나서 체험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면 체험 활동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등록을 하고 등록 후에 바다캠프 교육장에서 실내 안전 교육을 합니다. 안전 교육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바다의 날씨나 바다 상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전 교육을 마무리한 후에는 서핑 관련 이론 실제로 서핑 보드를 실내에서 서핑 보드를 이용해서 실내에서 패들링 테이크오프, 서핑 자세 등을 배우고 서핑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실내 이론 교육을 마치고 2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한 다음에 바다에서 서핑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서핑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일정 시간 자유롭게 서핑 체험을 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체험자에게 맞게 2차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학습자의 체력이나 또는 선호도에 맞춰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될지는 아마도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핑에 관련해서는 리쉬를 착용하여서 안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수칙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바다의 자연환경, 조속 또는 바람, 수온 이런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위험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안전한 장소에서 서핑을 즐기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초 서핑할 때 안전수칙 서핑보드를 이동하는 방법 여러가지를 배워서 더 안전하게 서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바닷캠프 2층 샤워실, 그 다음에 슈트, 구명조끼 룸, 안내도입니다.
서핑 체험 활동을 평일에도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